네, 문재인과 김정은 두 정상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정상은 현재 한 차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회담이 원만히 진행이 되면 합의문 발표와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심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서 오찬을 나눌 예정인데요. 4.27 정상회담 때 판문점으로 가지고 왔던 바로 그 냉면입니다. 현지에서 먹는 냉면은 판문점에서 먹는 냉면과 맛이 얼마나 다를까요? 점심 식사를 마치면 두 정상은 북한의 과학기술력을 보여주는 미래 과학자 거리나 과학기술의 전당, 아니면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평양교원대학 등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환송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문을 연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나 창광 음식점 거리의 식당들이 유력한 후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은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중식당에서 진행하자라고 북쪽에 특별히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해는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아리랑을 관람했습니다.